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예, 오늘도 100원짜리 사용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또 100원짜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것도 역시 또 새로운 또 주인을 또 찾아서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1970년은 100원짜리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동전입니다. 제일 처음 나온 동전이고, 예, 그리고 이제 가격도 100원짜리 중에서 상당히 고가에 속합니다. 500원짜리 같은 경우 98년이 뭐 가장 그 대표하는 동전이죠. 그 100원짜리는 이 70년도가 가장 그 비싸고 그 초년도고 대표하는 동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행량은 150만 주 발행됐고, 70년도에 나왔으니까 거의 뭐한 55년 가까이 된 동전입니다. 이렇게 사용주화지만, 이렇게 그 사용주화도 지금 많이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죠. 보통 보시면은 이 정도 일반적인 사용 동전입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그 사용 동전이고요. 시세가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좀 좋은 것들이요. 요런 거. 이렇게 좀 눈매가 살짝 살아있는 거. 요런 거는 한 4, 5만 원 정도 보면 되고요. 사용 주알에도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요런 것들은 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사용 같은 경우, 그 경기가 좋은 쪽에는 뭐한 60만 원에서 그 100만 원까지도 상태에 따라서 그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등급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그 초년도 동전이고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사용 주화도 그렇고 그 미사용 주화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등급 주화는 당연히 그 말도 할 필요도 없이 비싸고요. 최근 거래가를 이렇게 보면은 그 MS 65등급 같은 경우 최고 비쌀 때는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 지금은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64등급 같은 경우 그 비쌀 적에는 한 230만 원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등급 같은 경우 최고 비쌀 때 16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이 주화 하나에 등급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뭐 주화라는 것이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그 비싸집니다. 그리고 1970년도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아주 그 귀한 동전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구두화를 보셨고 이게 연도수를 확인했을 때이 70년이라 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귀한 동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동전들을 우리 그 생활을 하다 보면 곳곳에 이런 보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한번 신경 써보고 꼭 한번 찾아보시고 또한 수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부탁합니다.